자, 배수빈 씨, 네. 영화 속의 분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. 네. 항상 어려운 질문이 네. 저한테. 앞으로 더더욱 많습니다. 아, 네. 예.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저희 임진왜란 때그 선조가 왜군들을 피해서 명나라로 피신을 갑니다. 그걸 파천이라고 하고요. 근데 그 피신을 가는 와중에 자신의 아들 광해군을 네, 분조로 그러니까 조정을 둘로 나누는 거죠. 네. 그래서 광해를 임시 정부로 세우고 선조는 피난을 가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임시 정부의 그 약간 대략적인 명칭을 분조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. 네. 네.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, 그 상황을 영화 속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